안녕하세요. 한해TV의 의정부 한해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령님. 이번 영상은 양력 9월, 10월 토끼띠 운세 영상입니다. 네, 우리 토끼띠 여러분들, 여름휴가 다들 잘 다녀오셨는지 궁금합니다. 또 추석을 맞이하려고 하고 있죠. 참 시간이 빠른 것 같아요. 추석 지나면 또 동지고 연말이고, 또 2024년에 또 해가 저무는 시기가 금방 또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토끼띠 여러분들 7월달, 8월달 운기를 보니까 제가 변동수, 이동수가 많이 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좋은 변동수, 좋은 이동수 잘 가지셨는지 궁금합니다. 9월달, 10월달 우리 토끼띠 여러분들을 보니, 사냥꾼한테 막 쫓기는 토끼띠 여러분들이 많이 보였고요. 그러다가 크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멀리뛰기를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뜻하지 않게 뭔가 쫓기다가 멀리뛰기를 했는데 좋은 결과에 다다른다라는 표현인 거죠. 9월달, 10월달에는 내가 뭔가 의도해서 하는 일보다는 좀 의도하지 않게 뭔가 떠밀려서 하는 일들이 많아지게 되는데, 이게 또 떠밀려서 하다 보니까 내가 안 하던 부분도 뭔가 알게 되고, 결과적인 부분도 좀잘 나는, 이게 어부지리의 그런 형국이다. 생각지도 않은 뜻밖의 결과가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마음은 좀 불편하겠죠? 내가 이제 좀 뜻하지 않은 일들을 좀 뭔가 연속성 있게 해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니까. 근데 지나고 보면은, 아, 그래도 9월달, 10월달, 결과는 좋았네? 이상하네?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타이밍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하나하나씩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면 마음의 부담을 줄고 결과는 더 극대화할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하늘도령이 댓글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댓글에 소원을 적어주세요. 영상 마지막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가장 먼저 말씀드릴 때는요, 올해 26살이 되는 김유생 토끼띠 여러분들입니다. 5반기 먼저 뽑아보도록 할게요. 9월달은 어떨까요? 짠! 아호, 만사가 형통하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잘 이루어진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10월달은 어떨까요? 아, 10월달에는 좀 다사다난하다. 아, 순발력 있게 대처를 해야 된다 하는데, 뭐, 요 정도면 무탈한 5반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내 마음속에서 좀 게을러졌던 부분들이 있는데, 크게 동기부여를 가지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긴다고 합니다. 뭔가 라이벌이 생긴다거나, 멘토적인 인연수가 나타나거나, 매사에 의욕이 굉장히, 원만해지고, 목표가 굉장히 확실해지는 그런 타이밍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보통 시작이 반이다라는 그런 말이 있죠. 우리가 마음먹으면 다할수 있습니다. 다만 그 마음먹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지혜를 가지신 분들은 다 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요 목표 같은 것들이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뭔가 그 사람을 존경하고 또는 좋아하거나 그래가지고 뭐 연애적으로, 사랑적으로 발전할 수도 있고, 리스펙하는 부분 때문에 뭔가 명예적인 부분, 공부적인 부분을 따라잡는 부분이 될 수도 있고요. 뭔가 자격증, 시험, 뭐 취업, 여러 가지 목표들이 많이 생길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인간사회의 덕망은 주변에 굉장히 좋은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돼요. 살다 보면은 타고난 그런 좋은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은요, 어딜 가든 사람들한테 사랑받고 좋은 일사들이 많이 따릅니다. 그런 보는 안목을 좀잘 기르셨으면 하고요. 자, 건강적인 부분에서는 좀 쾌락을 조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흡연이라든지 음주라든지 과도한 뭔가 이제 음주 가무라든지 이런 건좀 조심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좀안 좋은 일에 휘말릴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좀 자제하셨으면 하고. 자, 금전적인 부분에서는요, 큰 덕망은 뭐 그렇게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꾸준한 금전의 뭔가 흐름은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아무래도 나이가 좀 어리다 보니까 크게 뭔가 금전적으로 여유는 없지만, 그래서 소소하게 뭐 용돈이라든지 뭔가 아르바이트라든지 그런 금전의 흐름은 무탈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잘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자, 두 번째로 말씀드릴 때는요, 올해 38살이 되는 정묘생 토끼띠 여러분들입니다. 5반기 먼저 뽑아보도록 할게요. 자, 양력 9월달 어떨까요? 짠! 아, 조금 기다려라. 갈팡질팡하는 일이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자, 10월달에 이게 해결이 잘 됐지 보니까, 그러네요. 기다린 만큼 큰 덕망이 따른다. 특히나 지금은 큰 고비에 처한 일들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뭐 관제수라든지, 뭐 자영업이라든지, 뭔가 사업을 하시는 분들, 큰 고비,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뉴스를 봐도 뭔가 폐업한다, 뭐 한다,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 IMF만큼 힘들다, 실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큰 고비에 처한 일들이 잘 해결이 되는 그런 운기입니다. 특히나 그래서 한숨 돌리게 되면서 인간사회의 덕망으로 내가 기인을 만나서 그런 것들이 많이 해결이 된다라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장사하시는 분들은, 식당 하시는 분들은 어떤 손님이 왔다 갔는데 뭐 영업처 뭐큰 회사 뭐 이렇게 간부라서 뭐 거기 회사 사람들이 뭐 식대를 끊고 먹는다든가 그런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기인에 맞는 큰 위기를 면하는 그런 운기가 있고요. 자, 건강적인 부분에서는 심적인 고생은 좀 많이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육체적인 뭐 활동적인 피지컬적인 부분은 왕성하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마음적인 좀 우울감만 좀잘 잡으셨으면 하고요. 자, 금전적인 변화에 있어서도 결과를 좀 크게 기대할 수는 없긴 해요. 근데 뭔가 조짐이 좀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일이 좀 풀리는 조짐. 그래서 이제 그 조짐을 보면서 좋은 생각을 많이 할수 있는 타이밍이다. 그러니까 급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낚시를 한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고기가 지금 입질을 막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급하면은 물고기를 놓치죠. 인내에 이제 조금 교훈을 가지셔가지고 지혜롭게 잘 기다리셨으면 합니다. 자, 세 번째로 말씀드릴 때는요, 올해 50살이 되는 을묘생 토끼띠 여러분들입니다. 5방기 먼저 뽑아보도록 할게요. 자, 양력 9월달 어떨까요? 짠! 아하, 조금 내가 고민스러운 일들이 딱 갈팡질팡한다. 일단은 우리 노란색 깃발이 많이 나오는 걸로 봐서는 너무 성급하게 결정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자, 10월달은 어떨까요? 짠! 오, 그러네요. 고민의 끝에 묘수를 찾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특히나 지금 뭔가 마음적으로 게을러진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이야기를 해요. 살다 보면 그럴 때도 있습니다. 내가 좀 의욕이 안 생겨서 좀 주저앉을 때도 있고 누울 때도 있고. 근데 그래도 이 게을렀던 마음에 채찍질을 할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특히나 인간사회 덕망에 있어가지고 나를 이끌어줄 수 있는 기인을 찾는다. 찾는다거나 만난다. 그런 게 좋겠죠. 내가 지금 뭐 딱히 하는 게 없는데 와서 이거 일좀 도와줄래? 이거 한번 해볼래? 이거 우리 같이 할래? 이렇게 하면서 나를 이끌어줄 수 있는 좋은 멘토적인 부분을 인연수를 만난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참고하셨으면 하고. 자, 건강적인 부분에서는 내가 뭔가 수술을 한다든가 시술을 한다든가 그런 운은 좀 들어와 있습니다. 밀린 시술 같은 게 있으면 미리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치과 수술 그런 것도 포함이 됩니다. 자, 금전적인 부분에서는요, 뭐 당장의 결과를 내는 타이밍이 아니에요. 근데 뭔가 기반을 잡고 계획을 모색하고 비전적인 부분을 찾아보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오히려 결과를 내는 타이밍보다 이런 타이밍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계획을 세우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전망이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성을 쌓을 때도 그렇잖아요. 모래성 같은 거 쌓을 때 땅을 튼튼히 해야 위로 잘 올라가죠. 기반을 잘 잡는 아주 중요한 물밑 작업을 하는 시기니까 잘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선물들 많이 보셨으면 합니다. 자, 네 번째로 말씀드릴 때는요, 올해 62살이 되는 개묘생 토끼띠 여러분들입니다. 5방기 먼저 뽑아보도록 할게요. 자, 양력 9월달 어떨까요? 짠! 그쵸. 아, 희한하네요. 그쵸. 노란색 깃발이 계속 나옵니다. 조금 갈팡질팡하는 그런 운기다. 고민되는 운기다. 라고 말씀하시고, 자, 10월달에는, 요런 것들이 순발력 있게 좀 대처를 해야 된다. 너무 고민하게 되면은 타이밍을 좀 놓친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참고하셨으면 하고요. 자, 특히나 이때는 일상생활 속에서 소소한 뭔가 문서운이 드는 부분, 공부운이 드는 부분. 내가 평소에 좀 운명하게 관심이 많은데 사주 공부를 한다든가, 타로 공부를 한다든가, 미술 공부를 한다든가, 평소에 취미 활동적으로 뭔가 하고 싶었던 것도 있죠. 자격증을 딴다든가, 새로운 지식, 언어 공부도 괜찮고요. 특히나 언어 공부 같은 거 해보셨으면, 저도 요즘에 일본어를 공부하고 있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아무튼 뭔가 새로운 지식, 새로운 세계가 많이 열리는 그런 운기입니다. 자, 인간사회 덕망에서도 내가 내부 활동, 집안에서 일어나는 활동보다는 집 밖으로 나갔을 때 다양한 뭐 모임 활동, 뭐 개모임, 동아리, 동호회, 뭐 비즈니스적인 모임 그런 것들, 새로운 인연수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 부분이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새로운 사람을 사귀는 것만큼 또 활력적인 그런 활동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건강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지병, 새로운 병마, 내가 잘 몰랐던 내 몸에 안 좋았던 부분도 좀 알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요럴 때 건강검진 같은 거 한번 좀잘 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금전적인 부분에서는 무탈합니다. 뭐 크게 뭐 나가는 금전도 많지 않고 뭐 들어오는 금전도 많지 않고 그냥 일상생활 속에 패턴이 반복되는데 인간사회 동관계는 좀 조심하라 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특히나 가족들 간에 동관계를 좀 잘못하면 괜히 마음 멀어지게 되고 금전에 피해가 있고 그런 게 있다 하시니까 웬만한 동관계는 자제하라 라고 하시니까 잘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때는요, 올해 74세가 되는 신묘생 토끼띠 여러분들입니다. 5방기 먼저 뽑아보도록 할게요. 자, 양력 9월달
어때깔? 또 노란색 깃발이네. 자, 굉장히 잘 나오네요. 자, 일단은 우리 토끼띠 여러분들이 9월 달에는 좀잘 신중하게 고민을 하라라는 그런 뜻인 것 같고, 이런 게 10월 달에 잘 해결이 될지 보니, 아하, 좀 시련과 고난이 되는 형국이다. 장고 끝에 악수 든다 하시니까, 우리 신민생 토끼띠 여러분들은 생각하지 말고 빨리 행동부터 실천을 하시라 이야기하십니다. 자, 요때는, 내가 뭔가 그냥 큰덫 없이 그냥 새로운 일들을 그냥 한 번씩 해보는 운기예요. 안 해봤던 일들, 해보고 싶었던 일들, 그냥 아무런 그런 생각 없이 해보다 보면은 좋은 덕망이 많이 따른다. 새로운 취미생활도 많이 생기게 되고요. 새롭게 알게 되는 그런 운기들도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나 가족들 관계, 인간사의 덕망에 있어가지고 가족들한테 뭔가 경사할 일이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뭔가 결혼을 하는 자제분들이 생긴다든지, 뭐 부동산을 구입하는 자제분들이 생긴다든지, 취업하고 막 자격증 따고, 아무튼 좋은 일들, 축하할 만한 일들이 많이 생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자, 건강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활력이 많이 생기는 그런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 뭔가 운동이라든지 취미 활동 같은 거꼭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금전적인 부분에서는 소소한 행진수가 많이 따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변에 뭐 마트 같은 데뭐 당첨하고, 뭐 로또 응모하고 이런 일들 있죠. 당첨이 돼도 좋지만, 당첨하고 나서 아, 당첨되면 뭐 할까? 그 기다리는 그 시간이 참 행복해지는 소소한 행진수를 잘 노리시다 보면은 뜻밖의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한해도령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제발. 자, 오늘은 우리 토끼띠 여러분들 살펴보았습니다. 노란색 깃발이 좀 많이 나왔죠. 이럴 땐좀 신중해라. 근데 신중할 때 신중하더라도 또 강하게 행동할 때는 강하게 행동해라라고 말씀을 하는 거니까 잘 참고하셔가지고, 9월 달에 추석이었는데 가족분들과 좋은 시간들 많이 보내셨으면 합니다. 사는 게참 별거 없는 것 같아요. 설날, 추석, 연말, 연초, 좋은 가족들과 지인들과 좋은 시간 보내는 게 인생의 또 소소한 낙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자, 하늘도령은 11월달, 12월달 연말 운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